안녕하세요. 콩나물을 이렇게 만들면 콩나물 무침에 맛있는 육수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답니다. 건강하고 맛있는 콩나물 요리 만들어 보세요. 냄비에 물 넉넉하게 끓입니다. 끓는 물에 씻은 콩나물 넣고 3분 익히세요. 뚜껑 닫지 않습니다. 꺼내서 체에 펼쳐 식혀주세요. 물이 다시 끓으면 건다시마 넣고 센 불로 6분 30초 끓입니다. 6분 30초 후 다시마를 건져서 체에 펼쳐 식히세요.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국이나 찌개 육수로 사용하면 맛있는 국물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식은 다시마를 길이 5cm에서 6cm로 곱게 채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반 갈라 씨 빼고 곱게 채 썰어줍니다. 매운맛을 싫어한다면 생략해도 돼요. 콩나물, 다시마, 고춧가루 반 큰술 넣고 섞어주세요. 다시마와 콩나물이 골고루 섞이면 다진 마늘 반 큰술, 진간장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멸치액젓 한 큰술 반, 올리고당 반 큰술 넣고 버무립니다. 맛보고 고운 소금으로 간 맞추세요. 저는 3분의 1 큰술 넣었습니다. 청양고추, 깨 한 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! 건다시마 콩나물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